이길 때까지 싸울 거다. 아직 무사하지? 쓰러지지 말라고? 아, 트레이너 씨한테 이야기 들었어. 우리 특경대도 칼바크의 병대를 도와 적들에게서 탈취한 병기들을 운반하기로 했어. 설마 하니 테러리스트와 공동작전을 벌이게 될 줄은 몰랐지만. 지금은 사소한 걸 따질 때가 아니지. 인류의 미래가 우리한테 걸려있으니까. 아직 무사하지? 쓰러지지 말라고? 어쩌다 보니 이런 상황까지 와버렸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이 기회에 해야 할 말을 해둘게. 고마워, 바이올렛. 우리와 함께 여기까지 와줘서. 그 말씀에는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송은희 씨. 우리는 검은 양팀이나 특경대를 따라온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의 의지로 이곳까지 온 겁니다. 정의를 실현하고 이 세상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래, 그런 거였지. 솔직히 너와 함께 작전을 하게 되었을 때는 걱정을 좀 했어. 벌처스 사장 딸이라고 들었으니까. 좀 까다로운 아가씨라서 우리 애들이랑 부딪히기라도 하지 않을까 하고 말이야. 그런데 그런 걱정은 조금도 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 지금은 우리 애들도 다 네 팬이 됐어. 팬이라니. 나쁜 기분은 아니지만 좀 당황스럽네요. 나중에 특경대 회식 때 와줘. 다들 기뻐할 테니까. 낯간지러운 이야기는 여기까지. 이제 다시 힘내서 작전을 시작해보자. 우리 특경대는 이제부터 칼바크의 병대와 함께 유니온타워 인근까지 탈취한 병기들을 운반할 거야. 너희 나가서 거대 차원종의 주의를 끌어줘. 충성! 행운을 빌게. 늑대계 팀의 바이올렛. 그러죠. 특경대의 송은희 경정님, 무운을 빌겠어요. 당신들, 나의 동료들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충성! 가서 날 뛰고 와!